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를 잇따라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주목되는 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겁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오는 4일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중 한러 회담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반발해 온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불용과 이를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 등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는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드 배치 결정 뒤 처음으로 갖는 4강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우리 외교 역량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